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러 개를 메들리로 힐링 체조, 웃음 스파, 레크레이션을 엮어서 나왔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고 두세요. 안 누르신 분은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거 한 시간 넘게 나오는 거 작업 다 붙여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들어요. 시작! 잘 지내셨어요?
시춘대 감기 절대 걸리지 마세요. 시작. 날씨춘대 감기 절대 걸리지 마세요. 엑스바디. 그래서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겨울에 열심히 하시면 절대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장대소의 웃음 운동과 그냥 웃는 웃음과는 차원이 천차만별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온몸을 운동이 되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6배가 증가돼서 안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비결은 박장대소 웃음 운동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뭘 해야 되냐? 생강. 생강을 저는 가을에 꼭 이렇게 한 관을, 한 관, 두관살 때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한 관만 샀어요. 작년에 조금 먹던 거 조금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깨끗이 씻어갖고. 껍질을 다안 까도 된대요. 껍질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여가지고 반은 얇게 점여갖고 1대1로 해서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를 하고 반은 평강을 만들어서 먹어요. 요즘에는 한동안 안 먹었는데 한동안 계속 먹었거든요. 가족이 다. 근데 우리 아들은 착실하게 못 챙겨 먹으니까 좀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겨울을 감기 안 걸리고 나는 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안 하신 분들도 참고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감기 절대 안 걸리시기 바랍니다. 배에다 힘주고 온몸으로 박수를 치면서 아까는 함성이에요. 박수를 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웃음 운동 시작! 그렇지. 작은 솔밭. 시작. 큰 솔밭 밑에 작은 솔밭. 작은 솔밭 밑에 깜박이. 깜박이 밑에 오뚜기. 오뚜기 밑에 칠칠이. 칠칠이 밑에 쩝쩝이. 쩝쩝이 밑에 미끄럼틀. 미끄럼틀 밑에 작은 언덕. 작은 언덕 밑에 옹달샘. 옹달샘 밑에 칠이. 칠칠이 밑에 쩝쩝이. 쩝쩝이 밑에 미끄럼틀. 미끄럼틀 밑에 작은 언덕. 작은 언덕 밑에 옹달샘. 옹달샘 밑에
감사합니다. 베타민사이 쥐바다. 다시 한 번요. 고맙습니다. 앞에! 고맙습니다. 베타민사이 쥐바다. 잘 먹어.
제가요. 나 같은 지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노래 잠깐 처음으로 작곡가를 사고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박수. 나 같은 지인 살리신 정말로 가사가 너무 좋아갖고 제가 옛날에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연습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아!
시청자 여러분, 아, 속이 후련하죠? 네, 이렇게 한 번씩 호탕하게 마음껏 웃으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스트레스 확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이 최고의 기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NK세포가 뻥 내 몸에서 활성화를 하면서 내 몸속에 독소와 암세포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줍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아, 느끼십니까? 진짜. 느끼시죠? 이렇게 와, 저처럼 하실 경험 많이 본 사람은 이 기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행복하세요. 치료가 되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죠? 웃으면 날마다 행복해요. 김정옥 건강웃음TV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공유도 해서 복 좀 많이 받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재밌어. 아유, 행복해. 아이고, 배야. 이렇게 배가 아프도록 요절 복통을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좋아요. 박장대소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배를 움켜쥐고, 막 두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강호동 우선.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없어서 그러는데, 우와! 온몸을 딱 바닥을 막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셔도 박장대소처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다 깨끗이 소멸돼요. 내 몸에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우승 운동을 하다 보면, 몸에 1도 이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암세포가 깨끗이 죽어요. 열이 오를 때 암세포가 소멸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그놈의 치매. 인질 기능 장애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매가 걸리면은요, 웃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걸리기 전에 부지런히 웃어가지고 안 걸려야 되잖아요. 치매의 전 단계인 인지 기능 장애. 이게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게 정말 웃음 치료 운동, 이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웃음 치료 운동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어요. 치매 예방에. 예. 그러면서 이 치매 예방, 뇌 건강 운동을 하시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굉장히 빠르답니다. 여성이. 치매 유병률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주 높대요. 그래서 여성들은 더욱더 치매 예방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내 뇌를 좋은 뇌로 만들어야 돼요. 균형 잡힌 뇌로 만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뇌, 느낄 수 있는 뇌, 오감 자극을 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루는 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좌뇌, 우뇌를 다 운동이 시켜줘야 돼요. 체감적 플러스 인지. 예, 인지 능력 향상을 시켜줘야 지식화가 되죠. 기억력,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 뇌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뇌, 우뇌를 자주, 개발시켜주는 인지 향상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이 좌우로 해주는 거, 이거, 이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연상작용으로 기존에 있는 정보를 조합하는 창의적인 뇌, 그리고 새로운 일, 사람, 도전의식 중 즐거운 자극의 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고, 그래서 넌센스 퀴즈가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유머 같은 것도 좋고, 이 자꾸 기억해주고 애우고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운동이에요. 이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뇌를 만들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웃음 시작! 네. 그래서 뇌세포가 사멸되거나 악화되어 지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으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매입니다. 치매.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인해서 그 심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뇌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하나의 뇌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항상 건강한 뇌를 만들어주는 거, 뇌를 건강하게 운동을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돼요.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래요. 그런데 한번 걸리면요, 완치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걸리기 전에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만 걸린 게 아니에요. 요즘에 큰 병원에 종합병원 가면요, 30, 40대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대요. 왜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걸린대요. 게임 중독. 그래서 가급적이면 뇌에 안 좋은 거는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뇌 좋은 운동, 웃음 치료 운동, 손가락 운동, 기분 좋게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운동. 예. 걷기 운동은 기본이죠, 여러분. 걷기 운동 기본입니다. 두말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뇌를 건강한 뇌로 만들어주는 거 너무나 소중하죠. 치매는 그 치매를 일으키는 그 대표적인 뇌 병은 알츠하이머 병하고 노인성 치매가 있어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 통을 앓는 병, 혈관성 치매. 이거 굉장히 힘들죠. 그냥 너무 힘들어. 뇌 장애성 치매. 이런 거는 이런 거 있고 교통사고, 뇌염, 가스 중독으로 인해서도 치매가 오고 알코올성 중독성 치매가 있습니다. 파킨슨병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예방하는데 최고의 좋은 운동, 웃음 치료 운동, 뇌 건강 운동, 손가락 운동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자, 마지막 배에다 힘주고 웃음 운동을 신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화관을 하고 웃음 운동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공장 공장장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배에다 힘주고 관략근 쾌결 조이면서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크게 길게 시작! 아이고, 서서 하고 싶어서 서서 하면 있잖아요, 목이 안 나와. 이해하세요. 막 그냥 뛰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은 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운동 하실 때 다음에는 또 보고 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셨죠? 치매 절대 걸리면 안 돼요.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항상 뇌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김정호 건강 웃음 TV와 함께 날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바탕 큰 웃음은 우리 몸의 650개 근육 가운데 231개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르면 달려갈 거야.
치매 예방체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손을요, 코하고 귀하고 잡아보세요. 네, 잡으셨나요? 자, 이렇게 코, 귀 잡고, 또 바꿔. 이렇게 빼지 말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아지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웃음 시작해. 네, 자, 이번에는, 자, 바이게인지 항상 치매 예방 운동이에요. 자, 이티 웃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티. 자, 검지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맞추기. 이것도 자주 해줘야 좋답니다. 이티 웃음, 검지 손가락. 자, 자도 잘 정면으로 맞다우면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자, 콕콕 찍으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손가락. 시작. 자, 자, 약지. 시작. 소지. 자, 엄지를 안 했어요. 엄지. 자, 이티 웃음 시작. 네, 이렇게 콕콕콕콕 찢는 거 어르신들도 애들도 이거 자주 해주면 좋답니다. 중심도 잡혀주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네, 인지 항상 체조 운동입니다. 네, 자, 그리고 스마일송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스마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웃음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리. 걱정하면 무얼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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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시작. 웃을 때는 소리를 작게 아하하하 일하면서도 아하하하하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박수 칠 때 1대1로 앉아서 봐주보고 할 때는 이렇게 계란 박수, 뽀뽀무리 박수라고도 하고요. 계란이 하나 들어갔다 생각하고 계란 박수, 그리고 중풍 예방 박수예요. 자, 그리고 기억력도 발달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아하하하하하 빨리 할 때도 하하하하하 이히히히히 헤헤헤 설거지 할 때도 호호호호호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정말 웃음 운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고 계시니까 당신 최고야! 자, 저를 보고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할 테니까요. 자, 당신 최고야! 네, 당신 멋져! 영어로 good, good, very good 시작! Good, good, very good. Very, very, 시작. Good, good, very, very good. 웃음 시작. 네. 아, 행복하시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유머를 잠깐 또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만 넌센스 유머예요. 항상 넌센스 유머. 제가 가끔 넌센스 유머 퀴즈도 해드릴게요. 자, 한국에만 있는 보너스가 무슨 보너스일까요? 네. 아시는 분? 네, 김장 보너스 딩동댕. 우, 잘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세요.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안녕.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10초만. 자, 배다 해주고 박장 계속 웃음 운동해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 기본 원칙은 첫 번째 크게 그 다음에 길게 그 다음에 배에 힘을 주고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이게 바로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냥 웃는 웃음은 만병통치가 아니고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10분만 아니 10초만 짧으니까 짧게 준비. 허리 길이끌어 꼭 세워야 돼요. 자, 박장에서 제가 준비한 안사 해주세요. 박장에서 준비. 박장에서 시작! 너무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아시겠죠? 네. 기가 막혀 보시죠? 요것도 음악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고양이. 자, 이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갑장대소의 효능에 대해서 나온 거 한번 나오네요. 천연. 자, 저는 강의를 할 때 이걸 볼 때 그냥 저거 안 봐요. 저를 따라 해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한번부터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이런 건가요? 뇌를 운동시키면서 혹시 그거? 그거?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웃음. 어떻게 해? 예. 웃음은 천연 항암제입니다. 정말 항암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예요. 근데 박장대소 웃음 운동으로 완치시키는 게. 부터 박수를 보자.
그 사람이 같이 또 도와줘요. 아. 그래서 여럿이 웃으면 굉장히 맞는 혼자 웃으면 20% 효과, 여럿이 웃으면 33배의 효과를 얻어요. 아셨죠? 네. 한번 할 때 1, 20초 정도 잠깐씩이라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효능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사님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2009년도에 그 미국 이거 잘 들으세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 그 아주 그 비디오, 이 그 재미있는 비디오를 틀어놓고 크게 웃을수록 크게 웃을수록 입을 크게 그 NK세포가 증가한다 하는 연구했었어요. 이 NK세포라는 게 암을 죽이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대로 아셨죠? 1분간 우리가 큰 상태에서 그 우리 몸에 변화한 호르몬들, 이런 호르몬들의 가치를 따져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얼마요? 1,000만 원의 가치로. 무슨 하루 1,000만 원씩 보시면. 한번 1분 웃으면 아셨죠? 그냥 막연하게 웃으라고 그러면 무슨 상황이나 사연이 있어야지. 그냥 웃으면 이게 힘들어요. 웃는 방법을 안 배우면 이런 거 몰라요. 그 웃겨야만 웃는 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다 보면 웃긴 거예요. 일단. 일부러 이제 여기서 또 제가 그냥 얘기해드릴게요. 일부러 얘기해드릴게요. 웃다 보면 진짜 웃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행복해요.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작은 소리가 작은 소라미 밑에 깜빡이 깜빡이 밑에 오뚜기 잘하네. 오뚜기 밑에 칠칠이 잘하네. 칠칠이 밑에 쩍쩍이 쩍쩍이 밑에 미끄러미 미끄러미 밑에 작은 언더 작은 언더 밑에 옹달샘 옹달샘 밑에 쉬! 어우 시원하다. 하시고 행복하셨죠?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누르시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좋아요는 매번 새로 볼 때마다 누르세요. 감사합니다.